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또 휴일 계획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성지 이렇게 표현하죠. 중소기업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화성 에 있는 공장 물건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에 512951 512951호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물건 번호 2번이 있는데요. 물건 번호 2번도 역시 공장입니다. 그런데 물건 번호 2번은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7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295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137평이 되겠습니다. 3760제곱미터고요. 건물 면적은 1157평이 되겠습니다. 3826.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3억 2293만 9300원이 되겠고요. 현재 3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34.3% 약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8억이 안됩니다. 최저가격이. 그래서 7억 9,676만 9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기준 권리는 기업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14일이 되겠고요. 경매 신청은 이제 유동화 회사인데요. 이것은 NPL 물건으로 이미 돌아선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86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물건 번호 1번이 좀 더 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요. 점유자는 미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확인 조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죠.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3만원 정도 합니다. 네, 특별조건을 살펴보면요. 일괄매각이고요. 제시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기구 두 점은 소재불명으로 감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겠죠.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라나이시가 여기 있고요. 팔탄 분기점이 여기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화가이시가 여기 있네요. 여기가 화성종합경기타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더라도 지붕이 다 모두 다 판넬 건물이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농지는 아주 극히 절대 농지 지역,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공장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장지대입니다. 모두 다 공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이 이번에 경매가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진입로 등등도 경매 물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 많이 되어 있죠. 아쉽게도 이 앞에까지는 들어가질 않네요. 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죠. 네, 여기부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공장이 오늘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은 모두 다 공장 지역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곳이 공장 지역으로서 위치가 굉장히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이 꽤 여러 장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물건번호 1번과 2번이 사진이 동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물건번호 1번이고 2번인지 명쾌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한 것은 이 정도 되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새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조금 시간이 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건물도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요 지금 표시된 곳에 있는 곳이 경매물권입니다. 네, 이런 물건이 되겠죠. 네, 여기 이제 꽤 여러 동의 이제 진입로가 되겠고요. 꽤 여러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지은 건물이라서 현황은 응찰 받으실 분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뭐 가장 정확하시겠죠. 또 그것에 관한 상태대로 다 이용이 가능한 건물들이니까요. 뭐 철파이프 조의 작업장 창고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되어 있죠. 네, 노하리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공장 8억 원도 안 되죠.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시겠거나 하시는 분들은 공장 운영하실 분의 쓰임새에 따라서 만약에 딱 맞는 분이 있으면 너무나 이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곳은 이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공장 여건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 관심 있는 분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장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분들 임장해 보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